홍천의 한 군부대에서 전역을 두 달여 앞둔 20대 사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이 자살 원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해 군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국군병원 장례식장. 유족들과 동료 장병들이 고 김모 상병의 영결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상병은 지난 9일 자신이 근무하던 홍천의 군부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는 3월 제대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3월 25일 날 제대니까 두 달 후에 되면은 복학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얼굴 뵙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김상병은 자살 전 같은 부대의 한 병장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란 병장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데다 김상병의 소지품에서 성추행을 암시하는 쪽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선임 병장의 진술과 쪽지만 있는 데다 후임병이 선임병을 성추행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히려 숨진 김상병이 성추행 피해자일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건 솔직히 내 새끼 죽은 거죠. 내 자식이 죽은데 그쪽 집 자식은 살아있지만 내 자식은 죽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되는지. 이에 대해 부대 측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대 측은 쪽지의 필적 감정에 시간이 걸려 조사가 끝나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은 550여 명입니다. 이 중 60%가 넘는 37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